꼭 필요한 배경 지식을 모아 모아 1분 만에 딱 정리해주는 1분 지식원에 오늘의 정보는 유류 사업과 요소수 유통. CJ대한통운 하면 뭐가 생각나? 물류, 풀필먼트, 온해, 포워딩, 항만하역이랑 운송? 맞아. 근데 여기에 두 개 더 추가해볼까? CJ대한통운에 웬 주유소와 요소수냐고? 물류에는 인력과 기술, 자원과 인프라 등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어. 이 모든 것들은 서로 연계되어 연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전 과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해준다면 어떨까? 생각만 해도 편리하겠지? 이걸 바로 VAS라고 불러? Value Added Service의 약자로 고객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최적의 부가 서비스를 의미해. 한마디로 CJ대한통운이 가진 국내 최대 인프라와 노하우를 더 폭넓게 제공하는 거지. 이 중 한 영역이 유류사업과 요소수 유통인데 전국 주요 화물 거점 별 직영 주유소 네트워크를 구축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디젤차 운행을 위해 필수인 요소수를 CJ대한통운이 운영하는 40여 개의 주유소와 전국 3천여 개의 주유소 외 온라인몰 등에 효과적으로 유통하는 거야. 화물차를 움직이는데 반드시 필요한 운송 에너지를 연결하는 CJ대한통운. 앞으로도 응원 부탁해. 꼭 필요한 배경 지식을 모아 모아 1분 만에 딱 정리해주는 1분 지식원에 다음번엔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게. 그럼 안녕.